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령용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CPI 지수가 발표를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YOY 기준으로 컨센이었던 6.2%를 상회하면서 6.4%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컨센 대비는 소폭 상회했지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들은 보이곤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와 주거비 항목 상승세가 뚜렷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들이 미국 물가 둔화세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37포인트 하락해서 2,42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또한 14포인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도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600억, 기관이 7,700억 원 정도 누적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또한 외국인이 1,000억 원, 기관이 2,500억 원 누적 순매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조정 상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룹들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3월 달에 유럽에서 에너지 관련 세제 변경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IRA 법안처럼 유럽에서도 유럽 내에서 배터리라든가 이차전지 관련돼서 유럽 지역 내에서 소싱을 하고 가공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원택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원택의 올리지오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개선된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까요? 네, 어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큰 변동성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를 약 5.5%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5월, 6월 달에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경제와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달 FOMC 때 점도표가 발표되길 텐데 그때까지는 일정 부분 매크로 쪽인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장세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